오늘장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공략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의 악재, 전체적인 기업의 악재라든지 기타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없지만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의 눌림목에서 이제 좀 하락폭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멘텀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충분히 저점 상황으로서 좀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도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에 호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가 레키로나주보다 조금 더 우수한 이제 좀 그런 뭐 부분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아직 손절가 라인에 터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하채기 대표님의 KC 그린홀딩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를 해 주셨고요.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9%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태양광 관련한 부분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이게 국내에서의 펼치는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펼치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뭐 탄소 국경세 부과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속속 이제 각 국가별로 또는 뭐 단위별로 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좀 수혜가 좀 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뭐 7,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없이 성장 모멘텀이 받쳐져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우리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목표가 유지해 주셨고요.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는 솔루엠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 일단은 원래 본업 자체는 이제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업종이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ESL이라고 전자 가격 표시기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글로벌 3위 정도의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자 부품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게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좀 단기적인 리스크와 함께 뭐 당연히 물류비도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깊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ESL이라고 이제 미래, 현재와 미래를 같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기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성장세가 올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올해 이제 트렌드는 무인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왔고 이제 ESL을 도입하는 그런 건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년에 단축할 수 있는 영업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낮은 상황에서 솔루엠이 가지고 있는 ESL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일원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장 당연히 생산이라든지 바로 이제 리마인드가 가능한 상황이 조금 더 솔루엠이 글로벌 업체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좀 두각을 받는다면 현재 주가는 저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로는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로는 27,500원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가로는 21,5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채기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면서 중간 지주회사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에너지 쪽, 이 기후 쪽 관련해가지고 세계 시대가 신재생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정책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뭐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이 조선업종들의 수주가 8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1,744만 CGT가 되는데 이게 한 430억 달러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도 뭐 수주가 뭐 잘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연도별로 봤을 때도 뭐 2019년이라든가 뭐 2020년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제 발주된 그런 물량이라든가 이런 비교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특히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쪽 그다음에 뭐 LNG 운반선 그다음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관련한 선박들이 좀 추진이 잘 됐습니다. 또 이제 LPG 추진선이죠. 석유가스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조선 쪽에서 이제 수주로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한 각각 한 65% 또는 64% 정도 10척 중에서 6척 이상을 한국 조선사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하고 지금하고 조선주는 다르게 봐야 되겠다. 지금은 저는 이제 조선주도 이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성장의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IMO죠. 국제해무사 쪽에서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 관련된 선박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실적도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죠. 2021년도까지는 영업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는데요. 2022년, 뭐 2023년 올해부터 해서 영업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어떤가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도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한 1조 6,700억 정도의 규모의 그 수주를 좀 했습니다. 최근 이제 유럽 소재 선사 쪽에서 15,000 T69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를 6척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 아시아 소재 선사 쪽에서는 17만 4천 입방미터의 대형 LNG 운반선 1척 그리고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 쪽에서는 1,800 T69 컨테이너 3척을 건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남 영암에 있죠. 현대 3호 중공업에서 건조돼가지고 24년 상반기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선주사의 인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LNG 쪽 관련된 이중연료 추진연료들을 탑함으로써 국제해무사에서의 환경 규제를 충분하게 만족을 좀 시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조금 우리가 분석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조선업종들의 그 주가 여러 개가 있죠.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한진중공업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이 상장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이 현대미포조선의 그 주가를 보면은 다른 조선업종들의 주가도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선업종이라는 건 주가는 한번 상승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추세가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4, 5년씩 이렇게 또는 뭐 6, 7년씩 또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85년도부터 해서 90년도까지 안 쉬고 5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또 2000년, 2002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또 쉬지 않고 한 5년 동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또 이 조선업종이 최대의 또 상승세가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도래했다. 그동안에 그 추진했던 거하고 LNG 쪽으로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뭐 지난해 5월이었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6만 8,500원 좀 찍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9만 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좀 잘 받고 이제는 또 실적이 받쳐지기 때문에 올해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미리 선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매수가는 10만 1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요.
그 장기적으로 아주 긴 호흡으로는 그 이상도 훨씬 더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9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